How do you think about the OpenAI? 서울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윤민혁입니다. 구글 IO와 있고요. 마운틴뷰에 있는 본사 뒤에 있는 쇼라인 앰퍼시어러라고 야외 노천극장 같은 데고 이 공간 안에서 모든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큰 야외 극장입니다. 얼마 전에 에이브릴 라빈 콘서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뭐 이것저것 정말 수많은 발표들이 있었는데 데모 체험을 해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발표한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고 화제가 되었던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좀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 가능한 그리고 시야 인식들이 가능한 음성 비서를 체험해보려고 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OpenAI가 전날 공개한 GPT-4o의 음성 인식, 대화, 이미지 인식. What kind of emotions do you think I'm feeling? It looks like you're feeling pretty happy and cheerful. With a big smile and maybe even a touch of excitement. 이런 것과의 이제 같은 맥락에서 대항마 역할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프로젝트 아스트라 여기서 체험 존인 것 같은데 줄을 엄청 길죠? 한번 줄 서서 체험해 보겠습니다. I'm gonna just show you a short demo. So okay, demo V. Let's see what you draw. Ninja. Hey Gemini, what is this movie? Major. It looks like you've drawn a ninja and a turtle. Are those supposed to be the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Yes, they are. Thank you. Aha. Freeform? Yep. Hello? Hi there. Hey, nice Gemini. To meet you. Yeah, hey, Gemini. How do you think about OpenAI? OpenAI is doing some impressive work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Oh, do you really think like that? It's exciting to see the advances. As a language model, I process information and respond based on my training. 사실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지금 체험을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OpenAI의 전날 어나운스와 OpenAI가 지금 ChatGPT 앱에 도입한 GPT-4o의 기능들을 체험을 해본 결과는 사실은 구글이 매우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첫째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멀티모달 기능,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대화, 마치 영화 그녀와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 기능과 인식 기능으로 OpenAI가 되게 충격을 줬죠. 그거 지금 당장 사용해 볼 수 있거든요. 구글은 그거를 연내 연말까지 출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년의 격차가 있다는 뜻이고, OpenAI의 GPT-4o의 멀티모달 기능이 한국어 인식도 지금 거의 뭐 완벽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한국어 음성 인식을 잘하는 AI 모델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구글은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현재 영어만 가능해요. 그리고 영어만 가능한데도 인식이 계속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보여요. 그리고 어저께 OpenAI의 발표에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GPT-4급의 또는 더 나은 성능의 모델이 더욱 경량화돼서 더욱 가볍고 모든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그걸 제공해준다 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데, 지금 GPT-4o를 제가 저도 무료로 써본 결과 엄청나게 빨라요. 전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울트라를 유료로 어드밴스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보다도 GPT-4o가 더 성능이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AI 기술력에서 사실 구글이 다시 추격자 위치에서 열심히 추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구글이 반격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할 때 결국에는 구글이 갖고 있는 플랫폼과 생태계가 장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구글이 내린 것 같아요. 오픈 AI는 그냥 AI 랩이죠. 사실 AI를 만드는 친구들이고 그 뒤에는 MS가 있죠. 오픈 AI의 최대 투자사인 MS가 있고, MS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물론 윈도우즈를 갖고 있지만 윈도우즈는 PC OS고 모바일을 갖고 있지 못하죠. 모바일 OS 프로젝트가 완전 접힌 지 한참 됐고, 그리고 검색 엔진은 MS가 빙을 갖고 있지만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있죠. MS 클라우드 애저가 있고 오피스 365가 있죠. 이런 포트폴리오를 배경으로 코파일럿을 적용해서 MS는 경쟁 상대들에게 앞서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구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할 때 검색과 유튜브, 모바일, 안드로이드,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같은 기능들을 쓰고 있다. 이런 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구글은 갖고 있는 넓은 생태계를 통해서 유기적인 연결과 데이터셋을 통해 사람들에게 좀 완결적인 AI 비서를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MS와 OpenAI가 GPT가 아무리 뛰어나도 MS 거를 안 쓰고 클라우드를 안 쓰고 오피스 365를 안 쓴다면 접근하는데 제한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결정적으로 핸드폰을 MS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대폰 OS가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캐치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PC를 쓰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전체 데이터셋 그걸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AI 비서의 총체적인 기능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 있는 것 같고요. 그 생성형 AI 검색 기능이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의 챗GPT가 출시가 되면서 코파일럿에 GPT를 적용을 하면서 빙의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왔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준보다 더 빙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구글이 90%대가 무너진 상태고 빙이 거의 10%대 정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파일럿으로 선제적으로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도입을 하면서 구글도 제미나이를 출시하면서 그걸 반격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도입이 돼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생성형 AI 검색이 도입되게 되겠고 구글의 대부분의 매출은 광고죠. 그리고 그 광고의 패거리라는 것은 검색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글이 검색 점유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캐시카우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정식으로 생성형 AI 검색을 출시했다는 것에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점은 애플입니다. 현지 시간 6월 11일에 WWDC 연내 개발자 회의죠. 거기서 AI 관련 기능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애플은 자체 LLM 개발을 사실상 포기를 했죠. 애플의 전략은 OpenAI 쪽과 또 연합을 하겠다. ChatGPT를 시리에 도입을 한다. 그 협상이 거의 완료 단계다 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근데 애플은 동시에 또 구글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그 모바일 시장 라이벌이라는 특성을 감안을 하면 OpenAI, MS와 애플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생각해보면 이제 안드로이드와 안드로이드의 대표주자인 삼성이 있겠죠. 큰 틀에서 이제 AI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의 경쟁이 OpenAI, MS, 애플의 한 팀과 구글과 삼성의 한 팀이 붙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이제 삼성이 선제적으로 갤럭시 S24에 갤럭시 AI를 도입하면서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죠. 다시 애플이 이렇게 반격을 하고 또 좀 더 AI 성능이 좋은 오픈 AI와 손을 잡고 온다면 삼성이 다시 한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미나이의 성능이 좀 더 좋아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 들어요. 물론 이렇게 유기적인 연계성으로 실제 유지 케이스들에서 실사용성을 계속 해주는 거 너무 구글 매니아이자 유저로서 좋은 일인데 사용했을 때 AI 성능이 밀려서 계속 다른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다는 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힘들어질 수 있죠. 구글이 그래도 우리에겐 알파고로 유명한 데미스 하사비스 선생님을 이제 AI 총책임자로 다시 앉혀놓고 그동안 각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AI 주택들을 한데 모아서 하사비스가 이끄는 구도를 지금 그리고 있다고 해요. 이번 구글 IO에도 하사비스가 역대 처음으로 올라왔었고 그래서 좀 구글이 저는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GPT-4o도 너무 좋고 OpenAI의 어나운스먼트들 매번 너무 인상적이고 좋은데 더 좋은 AI들 그리고 뭐 지미나 1.5 울트라가 됐든 2.0이 됐든 내주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주는 것이 우리 유저 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